정부가 밝힌 세월호 인양 공정률은 75%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 선체를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할 리프팅 빔 설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양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기상 악화 등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We get investigation for the seabed sampling. It's not like this way, but just under the seawall, that seabed, there's very, very hard rock there. 앞으로 남은 공정은 세월호 선체 아래쪽에 설치한 리프팅 빔에 와이어를 연결해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는 관련 준비 작업을 3월 중순까지 마치고 3월 말에서 4월 조류 속도가 가장 느린 소조기에 인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인양은 약속을 못 지켜드렸습니다만 올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시간대에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긴장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안 좋을 경우 정부 계획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확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